진짜 서울에서 떡집을 했는데 엄청 맛있는 떡이 있어. 아주 기름이 살살. 먹고 싶다 했는데 그 집을 신부름을 받았어요. 가니까 그 떡을 몇 개를 주면서 얼른 먹어라. 그래서 먹은 셈 치고 포장에다 넣었어요. 호주머니에다 손 넣고 온 것처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 어머니 이거 갖다 드리면 얼마나 맛있게 잡을까 하고 가는데 어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이 거지는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 거지를 주자. 그걸 다 꺼내서 거지를 줬어요. 그리고 집 오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정말 얼마나 떡받을 텐데 어디쯤 배를 채울 수 있었겠. 나는 어머니랑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어머니한테 잡수고 싶을 것 같아서 말도 안 했어요. 그것이 바로 샘치의 영상입니다. 내가 먹은 샘치고 우리 어머니가 먹은 샘치고 지금 어떤 사람 민국 코트 입고 있어요. 나도 민국 코트 입고 싶다. 근데 민국 코트 없으면 민국 코트 입은 샘치고 그냥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진수성찬에 밥 먹은 샘치고 김치 한 가지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샘치고 먹으면서 예수님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오상에서 열린 일곱상째 보혈로 성부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피눈물과 향과 창조수와 자매 물질으로 변화시켜주셔서 이 음식 먹는 저희들 영혼 주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피신 나소서. 영혼 주신 치하소서. 그리고 보면 김치 한 가지만 먹어도 그 모든 영양가가 신양이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지 많이 굶고 살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도 쌀 반말 가지고 6개월도 못 먹었어요. 어머니 피셨고 거지들 먹여가면서 굶고 그렇게 안 먹고 또 제가 하는 일하면서는 거의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도 잠 잔챙치고 온전히 보험을 하니까 괜찮아요. 100% 믿음 있어야 돼요. 99%만 있어도 안 돼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